주물주물 해가지고 못난이 강정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머님한테 엄마 자기 엄마한테 선물해준다고 막 가는 애들도 있고 막 우리 할머니 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남을 생각해주는 거잖아요 그게. 네. 주변.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모든 검증은 인증서로 검증한다 생각하고 보여드릴 게 없잖아요.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고 뭐 해도 검증이 돼야 되는데. 그래서 저희가 해썹 인증도 받고, 전통식품 인증도 받고, 뭐, 여러 인증을 받는 거는 거기서 꾸준히 검사가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청소도 그렇고 이런 걸 꾸준히 다른 업체랑 다른 거를 그 올분해. 기계 청소할 때 올분해 하는 거, 아까 그 올분해 하는 거는 내가 인터넷상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. 청소할 때 그 기계에 이렇게 다 스크류나 이런 걸 다 분해를 해서 올분해를 하거든요. 올분해. 네, 그래서 그걸 다 전체적으로 다 삶아요. 그래서 건조시켜서 다시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. 아. 그게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. 마을 기업은 그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의 이제 그 경제적인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게 이제 목표고요. 저희 그 마을 기업은 이제 들기름을 생산하는데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40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다 이제 들깨 농사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평에서 180농가 정도한테 이제 수매를 하고 있어요. 그거를 저희가 직접 수매해서 가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일단 뭐 장점 같은 거는 원재료에 대한 이제 확실한 품질 또 이제 농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많이 이제 그 마진이 들어가잖아요. 그런 유통 과정을 줄이고 이제 저희 농민들이 직접 이제 가공 판매하니까는 이제 품질이나 뭐 그런 거에는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.